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 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드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는 골짜기 곁에 아루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 새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곳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의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조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 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력으로 능력으로 행하신 일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 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제가 해보도록 했습니다. 첫째, 거기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무슨 침상이라고요?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규빗은 45cm가 한 규빗이에요. 그럼 아홉 규빗이면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계산이 금방 안 될까 봐 제가 적어왔어요. 405cm, 그러니까 4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비가 몇 규빗이라고요? 네 규빗이니라. 그러니까 네 규빗은 45 곱하기 4하니까 180cm. 그러니까 옆으로 폭이 180cm, 길이가 4.5m, 그렇게 되나? 4.05m 이렇게 되니까 4m 정도 돼요. 이렇게 큰 철침상을 가지고 있는 그 옥을 잡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썼을까요? 석기를 썼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가서 할례를 행할 때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때 할례를 행할 때 칼을 가지고 포경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칼로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돌칼로 했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문화? 석기 문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멩이하고 막대기를 들고 싸웠어요. 근데 상대방은 철침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철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철기 문화와 석기 문화가 싸우면 어디가 이겨야지 정상이에요? 철기 문화가 정상이죠. 이겨야 되죠. 더군다나 이 옥이라는 사람은 침대가 4m짜리 침대에 자요. 폭이 180cm. 그러면 거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 문화가, 선진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재정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괜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쫙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게 견고하지, 하나님이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래서 아무리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래도요, 흉노족에 쫓겨가는 그러한 아주 이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그 가만히 보면 이방족 속에 의해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건강 자랑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믿음직하게 돈을 의지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들과 연결됐고, 내가 괜찮은 자리에 앉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그냥 구경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저 롯데타워를 가지고 있는 신격호라고 하는 분을 봐요. 건강 잃어버리니까 치매 걸려서 자식하고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신동주 둘이서 형제인데도 그냥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부자면 뭐하고 아무리 많은 걸 거뒀으면 뭐해요?
최고로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만나에는 22절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그 22절이 한번 같이 2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이 세상이 아무리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게 아니랄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 쌓여진 그런 올가미들이 나를 꽉 족쇄에 채워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높은 산성과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종족들을 다 쳐서 이기게 하세요. 왜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대장 되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믿을 수 있는 그 든든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큰 배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276명이 탄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가는 그런 여객선이라면 그 속에 화물을 싣고 사람을 실었다면 얼마나 큰 배겠어요. 그 큰 배가 광풍에 막 그냥 낙엽잎처럼 막 요동쳐서 그 배의 주인인 선주도 이제는 배를 다 깨뜨리게 생겼고 많은 경험이 있었던 선장도 자기 능력으로 안 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백부장도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사업이 기울어들고 우리의 생계가 막막하고 앞일이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를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분열되고 있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그냥 국민들 사이에 많은 아픔이 있고 뭐 걱정이 태산이에요. 경제적 어려움, 외교적인 고립, 북한에서는 계속 거창한 핵무기를 만들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풍전등화와 같아. 옛날 조선 말기와 똑같은 모습처럼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어려웠던 것처럼 또 이 옆에 있는 나라들에 껴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선은 유교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쪽으로 딱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먹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는 반듯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갈등과 또 분열은 하나로 탁 돼서 모든 백성이 에서와 야곱이 팍 약복강에서 깨닫는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막 일어난 것이 하나가 되는 화목의 제물들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되면 남과 북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시켜달라고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남쪽에서도 통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을 통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하나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북한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저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도 하나가 돼서 잃어버렸던 수많은 땅들도 우리가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 위하여 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에 28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까지가 그게 23절로 28절까지 성경 구절을 쭉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 막 하나님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보세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땅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어렸을 때 여러분 친구가 맛있는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 빵 맛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빵 맛있겠다 이러고. 그게 뭐냐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똑같이 모세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저 산 내가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럴까요? 지금 40년을 달려왔어요. 코앞에까지. 근데 거기를 가고 싶어서 모세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와, 무서워요. 그렇게 모세가 막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가서 좀 보면 안 될까요? 요단강 건너지 마. 딱 그러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말 내 앞에서 하지 마. 와, 무섭죠? 여기서 나타나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모세는 충성한 일꾼이긴 하지만 율법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는 새롭게 선택된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은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켰어요.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바위를 치면서 물을 내라 냈어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물을 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자기 거로 싹 돌렸어요. 이것이 왜곡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망령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박수를 보내야 돼요. 그걸 내가 한 것으로 낼름 먹어버리면 모세처럼 이 기도의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모세는 육신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곳에서 만나는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쓰신 사람을 그렇게 내치진 않아요. 교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써주신다는 것 엄청난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